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가을에 많이 보이는 성체 사마귀 어떻게 키우는지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다양한 먹이를 먹여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독특한 사마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마귀는 바로 넓적배 사마귀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저번에도 게임하는 사마귀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얘가 저를 쳐다보고 밥 달라는 약간 눈빛을 주고 있습니다. 넓적배 사마귀 특징은 우선은 이 겉날개에 양쪽에 흰색 반점이 한 쌍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넓적한 느낌이 나고 전체적인 체형은 암컷이라 그런지 통통한 배가 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략 4cm에서 7cm 정도로 한 두 번째로 큰 사마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마귀 성체 시즌이어가지고 사실 9월달부터 성체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들판에 가서 잘 찾아보시면 손쉽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사마귀 알집인데 겨울에 동면을 하다가 3, 4월쯤 돼서 이제 불안천 변태로 새끼들이 수백 마리가 알집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 친구들을 키워서 이렇게 멋지게 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사육 환경이에요. 클린 케이스 이런 채집통을 준비를 하고 루바망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놀이터만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가끔가다 분무기로 물을 맺히게끔 위 위쪽에 살짝 뿌려주시면 물도 마시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배고픈 것 같으니 오늘은 특별한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먹이는 바로 말벌입니다. 턱힘이 굉장히 세고 독침이 굉장히 강한데 이 친구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말벌 퇴치할 때 얻어온 말벌 중 한 마리입니다. 오, 밥을 먹기 전이라 그런지 손을 깨끗하게 씻는 모습이네요. 우리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자, 말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진도 있고 반대로 말벌이 사마귀를 잡아먹는 사진도 있고 한데 자,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잡아먹곤 하죠. 와, 역시 사마귀들은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먹어 해치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귀들이 심지어 새도 잡아먹는 사진도 있었는데 새의 뇌를 먹었다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기사도 있었죠. 두 번째 사마귀는 바로 짜잔, 항라 사마귀입니다. 항라라는 뜻은 명주실로 짠 한국의 전통 옷감 있죠. 그 옷감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색감이 좋다고 해서 항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항라 사마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러피안 또는 유리날개 사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유리처럼 굉장히 투명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넓적배 사마귀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이고요. 둘 다 암컷이었는데 이 친구도 역시나 암컷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컷처럼 체형이 조금 왜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꼭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금 보기 드문 약간 희귀한 사마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는 맛있는 밀웜을 한번 줘볼게요. 야, 야, 밑에 있다. 오, 야, 굉장히 유연하네요. 오, 자, 사냥 성공했습니다. 야, 맛있게 먹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운데요. 저는 참고로 밀웜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파브르 위인이 직접 연구했던 프랑스에서 굉장히 흔한 사마귀 중 하나입니다. 아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시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항라 사마귀 쪽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고요. 굉장히 독특한 게 뒷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씩씩씩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긴 크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리를 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날개를 쫙 펼쳐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두 마리를 한번 올려보았는데 현저하게 항라 사마귀와 넓적배 사마귀 둘 다 성체 암컷인데 덩치 차이나 이렇게 가슴 쪽의 굵기, 눈의 색깔 굉장히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항라 사마귀는 되게 독특하게도 색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색개체도 빈번히 보인다고 합니다. 야, 크기로 봤을 때는 넓적배 사마귀가 덩치가 더 좋아서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우리 항라 사마귀가 도망가야겠는걸요.
어쨌든 오늘은 애완사마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야야야 빼야겠다. 싸우지마 싸우지마. 이거 미안하다. 엄청 보고 오는 거 봐. 야, 먹어 밥 먹어 그냥.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마귀 식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마귀 사육 환경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자연에 있는 사마귀를 직접 한번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마귀는요 영가시의 최종 숙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잡은 채집 개체라면 눈갱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아, 말벌 나 쏘는 거 아니야?